내놓을 담보가 없어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창조금융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은행들은 대출을 넘어서 우량 기업에는 지분 투자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창조금융 현장 설명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이 줄지어 상담을 받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산업은행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창조금융 설명회에 참가한 기업인들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담보를 다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신용으로 해서 무제한정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활력이 있고 뭔가 창조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요구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기업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거든요. 대출로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했던 중소기업이 투자를 받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 창조금융의 골자입니다. 산업은행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인들과 1대1 상담을 갖고 지원 제도를 설명했습니다. 매년 2조 원씩 6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성장 사다리 펀드는 벤처 중소기업들의 창업 단계에서부터 자금을 지원하고 창조경제 특별자금 3조 원은 저금리 대출뿐 아니라 우량 기업에 정부가 지분 투자까지 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부동산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들은 기술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테크노뱅킹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투자를 하는 것을 바라는 게 가장 그 기업이 안정적으로 그 자금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이제 문이 넓어졌다는 것보다도 대출의 관행이 바뀌었다는 거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자금의 95% 이상을 외부에서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을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인들은 창조금융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창조금융을 통해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인